최근 권순일이 박영수 다음으로 검찰에 타겟이 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수가 심판받고 있는 와중에 권순일도 다음 타겟으로 넘어갔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주도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후 김만배가 권순일을 8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논란도 더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순일은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잘자잘한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사건을 맡고 있는데 BBQ 민사소송 변호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무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70억 원이나 되는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권순일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않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이에 권순일은 대답을 하지 않고 버텼으나 결국 자진 사임했습니다. 사실 검사나 판사들은 판검사로 경력을 만들고 그에 대한 경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 변호사가 되어 엄청난 월급이나 수임료를 받게 되는데 권순일은 현재 그 과정에서 제약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이라 불리우는 우병우는 변호사로 개업해서 승승장구 중이라 합니다. 엘리트 출신답게 그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쏟아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법조계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